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최민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레몬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. 내가 맨날 얘기하는 말, 꼭 레몬법에서 제일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로 차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 빨리 가는 게 늦게 가는 거하고 큰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차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먼저 딜러십에 갈 때는 꼭 차를 맡길 때 거기서 수리 기록이라는 종이를 받습니다. 그 수리 기록에는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써 있는 게 바로 차의 마일리지가 어떻게 들어간 걸로 차에 들어갈 때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차가 다 고쳤습니다. 와서 픽업하세요. 할 때 수리 기록을 또 받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는 차가 나갈 때 얼마큼 마일리지가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마일리지는 어떨 때는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네들이 운전을 하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3마일, 5마일, 10마일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들어갈 때 있는 마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레몬법으로 소송해서 싸울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 회사의 문제가 심했습니다. 이 차는 내가 30마일, 300마일, 3000마일도 안 타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는 내가 차를 사자마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전명이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갔어요. 일 때문에 바빴고 아이들 때문에 바빴고 내일로 미뤄왔고 똑같은 문제가 3000마일이 있었습니다. 3만마일까지 못 갔어요. 그러면은 3년 후에 똑같은 문제로 3년 동안에 힘들게 지나고 갑자기 갔는데 그 수리 기록에 처음으로 3만마일 때 들어온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소송하는 중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에요. 이거는 3000마일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3년 동안에 힘들게 그냥 차를 타고 꼭 기회가 돼서 3년 후에 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.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맨 처음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. 돈으로 계산해서는 여기에 차이점은 뭔가? 맨 처음에 갈 때는 맨 처음에 간 손님은 똑같은 차, 만약에 차가 4만 불이다 해도 10만 불 넘게 받은 손님들이 있고 똑같은 차, 4만 불짜리 차는 3만 마일에 가가지고 똑같은 차에 대해서 2천 불, 만 불, 2만 불밖에 못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만 불 차값의 3배로 받은 케이스들 아니면은 조그맣게 받은 차이점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계와 대형상의 전문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